황교안 전 총리가 대구 고검장 시절 만든 대구 기독 CEO 클럽 소식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단마진, 두드러기라는 아주 특수한 이유로 군면제를 받았죠. 이번엔 황 전 총리 아들 병역 문제와 대구 기독 CEO 클럽이 관련됐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2009년 8월 대구 고검장이 됩니다. 대구에 있는 제2작전 사령관도 한 달 뒤 이철희 대장으로 바뀝니다. 황 전 총리처럼 기독교인입니다. 황 전 총리는 그해 겨울 대구 기독 CEO 클럽을 만들고 이철희 사령관도 함께 합니다. 사적으로는 한 두세 번 봤다. 예. 그리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예. 황 전 총리와 이 전 사령관이 종교를 매개로 친분을 맺으면서 황 전 총리 아들에게 공교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2009년 9월 전라북도 전주 35사단에 입대한 황 전 총리 아들이 그해 10월 말쯤 이철희 사령관이 있는 제2작전 사령부의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전주에서 4주 훈련을 마치고 석연찮은 이유로 일주일 동안 대기하다 대구로 이동했습니다. 주특기도 보병에서 일반 물자 저장관리로 바뀝니다. 황 전 총리와 이 전 사령관이 대구기독 CEO 클럽 공동회장으로 활동하던 2010년 7월에는 행정 PC 운용으로 보직이 또 바뀝니다. 그 비율이나 뭐 확률이 그때부터 황 전 총리 아들은 부관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관은 보통 인사처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병사를 분류 관리합니다. 전혀 몰랐어요. 전혀. 저는 그 아들이 거기 근무하는 줄 몰랐어요. 황 전 총리는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을 묻는 취재진 연락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자신이 만든 대구 기독 CEO 클럽은 순수 종교 모임이라는 주장입니다. 순수하게 기독교인들이 지역사회에 헌신하자 이런 마음으로 만든 조직이에요. 단체예요. 황교안 전 총리가 직접 만든 모임을 두고 공직자 윤리에 맞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이어 아들 병역특혜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